뇌혈관 질환 진단비 보험금 받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도영의 보험상 TV. 안녕하세요. 16년째 보험 보상 업무를 하고 있고 현재는 손해사정 사무소와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도영의 보험 보상 TV입니다. 뇌졸중 진단비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두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의 적정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주로 의료 자문을 통해서 진단의 적정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과거 의무 기록, 특히 의료보험공단의 기록이나 보험금을 청구하신 분이 다녔던 과거 병원의 기록을 확보를 함으로써 고지의무 위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진단의 적정성 문제,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문제 중에서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 모야모야병과 관련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보험과 보상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언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보험금을 청구하시고 나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즉 거절이 되는 것이 확정이 된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통보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통보를 받으시고 나서 상담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충분히 만들어 둔 다음에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경우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때에는 지급 거절이라는 확인을 받으시기 전에 상담을 하는 것이 보험금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의료 자문의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을 하는 경우에 의료보험공단이나 과거 병력에 관련된 다른 병원의 기록을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조사 미동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무기한 연기가 되거나 또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금을 청구하시고 나서 보험금이 즉시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고 꼭 지급 거절이 확인되기 전에 보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보험금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진단의 적정성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진단의 적정성이라는 문제는 주로 질병 코드만 맞으면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됩니다. 일단 보이시는 진단서에는 진단명이 두 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뇌경색증이라는 진단명이 기재가 되어 있고, 모야모야병이라는 진단명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단명이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뇌졸중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뇌혈관 질환 진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두개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경색과 관련을 해서도 심한 뇌경색이 아닌 증후성 뇌경색이나 열공성 뇌경색, 특히 급성이 아닌 경우에 오래된 뇌경색의 경우에는 그 진단 시기와 관련한 문제, 또 진단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가 많고, 또 모야모야병과 같은 이런 진단명은 기타 뇌혈관의 질환이라는 진단명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거나 또 다른 진단명과 함께 기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단의 적정성, 즉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 진단명이 맞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주치의사가 진단을 해준 그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을 했을 때 즉시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진단명이 여러 개가 있거나 또 하나의 진단명이라고 하더라도 주로 분쟁이 되고 있는 진단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시고 나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 즉 진단의 적정성과 관련을 해서 의료 자문을 진행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질병 분류 코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의료 자문을 통해서
다른 진단명이 가능하다는 이런 의견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시고 나서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진행을 하는 경우라면 꼭 보험증권을 확인을 하시고 어떤 진단명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위의 사례와 같이 두 개 진단 모두를 주장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주장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둘 다 받지 못하는 위험이나 두 가지 진단명으로 분쟁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정확하게 진단명을 확정을 해서 청구하는 것이 보험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진단명이 여러 개 있는 진단서를 많이 관찰을 하게 되는데 꼭 이러한 경우에는 확실한 진단명 하나를 주장을 하는 것이 보험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뇌졸중 또 뇌혈관 질환 진단비 모두 이 고지의무 위반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전체적인 보험금 청구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뇌혈관 질환, 모든 뇌졸중이 고혈압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혈압과 인과관계가 없는 진단명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사건을 의뢰받는 경우에 반드시 주치의사를 만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현재 보험금을 청구하는 진단명과 과거 고혈압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고지 의무 때문에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는 있겠지만 보험 약관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약관의 규정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청구하는 진단명이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밝힌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는 진단서에 뇌경색증도 있고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 질환도 함께 진단이 된 사례입니다. 뇌경색인 경우에는 뇌졸중도 받을 수 있고 모야모야병인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저와 상담을 하실 때는 두 개 다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의무 기록을 관찰을 해보니까 고혈압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고 진단서에도 고지혈증과 고혈압 진단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보험금을 모두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그 전에 있었던 고지 의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혀서 하나를 청구해서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보험금 청구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도영의 보험부상 구독하시면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영의 보험부상 TV!